경기도에는 풍부한 생태와 문화, 역사 자원이 있는데요. 경기도가 이런 경기 지역 곳곳을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경기 둘레길 860km 전 구간을 개통했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. 평화누리길과 숲길, 물길, 그리고 갯길 등 4개 권역으로 펼쳐지는 경기 둘레길. 경기도민의 발길이 닿았던 걷기 여행길부터 산정호수를 비롯한 관광지까지 경기도의 생태와 문화, 역사를 걸으며 느낄 수 있는 60개 코스로 이뤄져 있습니다. 숲과 바다가 조화롭게 있는 게 정말 아름답고요. 이정표랑 리본, 스탬프 이런 게 소소한 재미를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. 새롭게 개설된 둘레길을 걸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경기도 외곽 860km를 연결해 경기 지역 15개 시군 곳곳을 도보로 체험할 수 있는 경기 둘레길로 지난 15일 전 구간을 개통했습니다. 이용객들은 코스 시작점과 종점에서 둘레길 도장을 찍을 수 있고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모든 코스를 이용하는 동안 리본과 숲속형 이정표를 통해 둘레길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경기 옛길이나 시락자의 길, 남한산성 길등 권역별 테마길 연결을 통해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그런 체류형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경기 둘레길 공식 개통 이후에도 자연 경관과 역사,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등 운영에 힘쓴다는 계획. 둘레길 코스별 상세 정보와 둘레길 이용에 관한 내용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.